위드유는 시각장애인 팀더 블라인드 이현학, 정명수, 이창훈 아나운서와 비장애인 팀 울랄라 세션 박승일, 김명훈, 최도훈이 1박 2일 동안 함께 여행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화면 해설을 맡은 울랄라 세션의 박승일, 김명훈, 최도원입니다. 지난 이야기, 어색한 상암동의 첫 만남도 잠시 더 블라인드의 눈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울랄라 세션. 푸른 바다와 길게 뻗은 백사장이 반기는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소리와 과학이 만나는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추금기와 음악 발명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명수와 창훈이의 뮤직박스 연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안목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고 해변가로 내려와 첫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끓는 소리가 맛있는 두부찌개와 조림에 추억과 맛을 모두 잡은 점심시간을 보낸 뒤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오죽헌을 방문한 울라불라. 기억난다. 여기 영종 있던데. 그렇지. 향냄새 맡은데. 이후 나무 냄새가 가득한 한옥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주문진항 주변으로 줄지어 있는 고깃배와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보이는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은 울라불라. 완전 지금 언더더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오셔서 고기를 좀 골라볼 거예요. 와. 바로 밑에 수조가 있는데 오케이. 물고기들이 있어. 잡히지 않으려고 팔딱거리는 오징어를 그물채로 잡아 울라불라에게 다가오는 횟집 사장님. 싱싱한 오징어를 한 손에 잡아 보여주는데요. 이때 머리 부분만 만져보고 싶어하는 현아기에게 물리면 살점이 나간다고 사장님이 놀리시네요. 하지만 용기를 내 조심조심 그물체 위에 있는 오징어를 만져보는 현아기. 이를 신기한 듯 다른 멤버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다시 수조관에 있는 붉은 성대를 그물체로 잡아 보여주시는 사장님. 다리 모양의 지느러미를 현아기가 만져봅니다. 귀에 대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성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진짜? 그래서 성대예요. 이래. 뭐가 괜찮겠어. 아니 이제 다 물고기 무갈못이네. 무갈못. 그러면 사장님이 6명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을. 모든 회와 먹물, 신선한 회가 종류별로 그릇에 담기고 생 오징어는 불판 위에서 꿈틀꿈틀. 맛있게 익은 오징어를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 먹물과 비벼주면 먹물 오징어 구이가 완성! 횟집 2층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먹기 쉽게 현아기의 손을 잡고 회 위치를 설명해주는 명훈이. 여기는 아까 그 뱀장어같이 아주 쫄깃쫄깃한 녀석. 쫄깃한 거고 여기 쥐치. 이렇게 쥐치. 쥐치는 면적이 작다. 다리가 달려있던 것 같고 있지? 네, 성대. 성대. 꺽꺽거리고. 기억력이 뭐 쪼끌리고. 꺽꺽거리고.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광광. 아, 네? 다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여기는 도원이. 도원이. 그리고 여기 승일이 형 있고. 여기 오징어. 오징어. 아, 거의 무생채 썰듯이 썰어놓고. 와, 너무 맛있겠다. 오, 진짜 많다, 근데 여기까지 누가? 와사비들은 간장. 오케이, 얘는 얘가 초장. 얘가 초장이고. 오케이, 괜찮아? 저희 이건 초장 먹을게요. 초장? 여기 설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회를 먹어보는데요. 형, 그럼 하나 더 주세요. 와, 맛있어? 입안에서 댄스 추는데 진짜. 와. 춤을 춰? 네.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잠깐만. 맛있다. 맛있어. 저 이제 양이 제일 많은 부시장. 한점. 너 마늘 먹니? 명수야 혹시? 아니 저 그냥 사장님. 마늘 안 먹어서. 고추는 먹어? 주세요. 6개 생고추 합니다. 알았어. 네. 그냥 찍어서 먹어. 네. 내가 한 싸주려고 했는데. 아, 근데 마늘만 네. 없으면 먹어요 그러면. 마늘, 고추는 괜찮아? 네네네. 나도 있지. 아, 오케이. 나 배워. 승일이 형이 누군가를 위해 쌈을 싸준다. 이 뭐야? 이거 정말 보기 드문. 희희 저거 사예요. 아니야. 형 원래 이런 남자야. 그럴 수 있지. 우리가 20년째 몰랐던 걸 수도 있어. 입에 담는 건데. 아, 입에요? 어. 이게 지금 먹는 게 부실이요. 갓 구워진 먹물 오징어 구이를 가지고 오시는 사장님. 이때 승일이 형이
명수를 살뜰하게 챙기네요. 먹을래를 안 봐. 뜨거워요? 아니요? 안 뜨거워요. 말도 안 뜨겁니다. 말도 안 돼. 너무 맛있다. 먹물냐고 해야 돼. 말도 안 돼. 약간 오징어 먹물 과자 맛도 나고. 그럼. 이 접시에 있는 회들이 오늘의 여행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종류별로, 코스별로 특징이 다 다르고 매력이 다 달라가지고. 안 그래도 좀 고민을 했거든. 우리가 누군가를 여행을 이렇게 막 소개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있는 뭐 색깔, 온도, 뭐 역사부터 막 다 설명해 주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죠? 좀 걱정됐는데 오히려 좀 떨렸지. 맞아. 넌 명수 어땠어? 승인이 형이 너무 따뜻하셔서 따뜻함을 잘 느끼면서 맞아요. 네. 이제부터 진짜 차가운 게 뭔지 보여줄게. 말과 다르게 쌈을 싸서 명수에게 건네는 승일이 형. 아, 따뜻하다. 이를 질투하듯 명훈이 형이 장난을 칩니다. 차갑게. 좀 뭐 불편하고 이런 건 없었어? 형들이 아무래도 처음으로 너네 미숙하니까. 오히려 세 분이 좀 이런 거가 우리가 오히려? 네,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너무 너희들이 그냥 우리랑 똑같이 편하게 다녀서 위험 요소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인지 못하고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나도 맞아. 놓치는데 니네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저희는 그 순간이 되게 쾌감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편해졌구나. 저희도 느껴요. 편해진 게 느껴지고 그럼 더 편해요 저희도. 그리고 약간 매칭된 짝이 짝마다 그 특색이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여기서 돌발적으로 점수를 매겨보자. 너는 너 몇 점 형을? 몇 점 만점으로 할까요? 100점으로 가야지. 100점 만점에 말을 잊지 못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현아기의 대답을 명훈이는 기대한 듯 바라봅니다. 51점 드리겠습니다. 야, 나쁘지 않네. 명훈이 형이랑 저 어떤 게 제일 잘 맞냐면요. 말해야 될 때 하고 말 안 할 때 안 하고 소유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지. 그런 말 못 하지. 명수는? 저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51점 나왔다? 제 입장에서는 60점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다 되게 박한 컨셉으로. 세네. 아,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제일 없으신데 근데 말이 없는 것 치고는 사고가 안 났어요, 하나도. 역시 명수야. 아, 뭔가를 이제 위험 요소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알아서 감지했다? 네, 알아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은 다 해주셨는데 말이 수와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안전한 여행을 했다. 60점 반은 정신이 후하게 졌는데? 형은이냐? 근데 내가 봤을 때 목소리 가장 많이 크게 한 팀이야. 그래. 말이 많아. 일단. 말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좀 아, 괜찮다. 내일까지 다니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점이야? 창훈이가 낮은 점수를 주기를 기대하며 대답을 기다리는 명훈이 형과 현아기. B+. 아 뭐야? 그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럼 나는 우우. 됐어. 51점이잖아요. 거기는 D예요. D. 나 D야. 어 D야. 나는 명수 100점이야. 오. B+. 왜냐면 명수는 궁금한 듯 창훈이는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승일이 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안 해. 나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너희들도 같이 경험했다시피. 물론 에디슨에서 형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거의, 쓰는 건 알아요. 거의 80%를 썼거든. 만약에 명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쓰러졌을 거야. 무슨 말이야.